행복하고 평화로운 아침. 군소는 여느 때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 와, 저렇게 진짜 개웃기네. 야, 얼굴도 진짜 잘생겼네. 근데 저기 외국인가? 어, 누구야? 어, 어떻게 이러시지?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배만 가져고 한 거 오늘 가실 수 있나요? 아, 오늘이요? 오늘은 좀 그 제가 와이프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와이프 눈치요? 네네네. 여... 여보세요? 눈치나 보고 사시고 록밥이시네요. 록밥이요? 네, 들키셨나요? 안 들켰으면 가시던가요? 오늘 가시죠. 나는 록밥이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간다고 해버렸다. 큰일 났다. 당일 해외 가는 건 은혜한테 맞아 이지는 일인데 이건 방법이 없다. 몰래 탈출한다. 롯데 뻔했지만 다행이다. 은혜는 순찰진이었다. 잘하뇨만. 아, 탈출했다. 아, 살았다. 빨리 후진으로 빼자. 시간차가. 롯데다. 아니 저 은혜야. 어디가? 아니 저 그게 아니라 그 어디 가냐고. 그, 대만. 나는 그렇게 결국 허락을 맡았다. 은혜 안녕. 조금 전에 인사하고 나왔지만 이 영상을 빌어서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를 너한테 영상 편지로 얘기하려 해. 우리 라온이 낳고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항상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내 직업이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해야 되는 직업인지라 너 혼자 육아를 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대견해. 그래도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나도 라온이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잠도 재우고 목욕도 시키고 놀아주기도 하고 뭐 나도 다 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나갈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은혜야 잠깐 내가 미쳤었나봐. 어쨌든 항상 고맙고 이렇게 촬영 나가는 거 허락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근데 있잖아, 돈이란 거 우리가 벌어야 되니까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계속 뭐라고 하냐고. 나갈 때마다 미친놈아. 은혜야 나랑 해. 자, 여러분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희 집이랑 공항이랑 멀잖아요. 그래서 혼자 모텔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공항에서 봐요. 여러분 룸나잇 키스 해드려야지. 자, 여러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컨텐츠를 하다 보면요, 여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뭐가 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만을 심지어 처음 가봐가지고 그런 정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보성이 많은 아주 유명한 유튜버 분이랑 같이 갑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 대만 가이드로 고용된 유튜버 다학이라고 합니다. 다학님이랑 함께 하게 되는데, 다학님 저희가 저번에 일본 갔을 때 늑대고기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배추를 많이 말아먹죠. 혹시 이번 대만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같이 오신 분 이제 다은님이랑 더주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지인입니다. 사장으로서 다은님은 어떠신지? 아,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명이서 한번 대만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여행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생물 포인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행보다 컨텐츠야. 라상라상. 자,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컨텐츠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첫 번째 컨텐츠가 뭐냐, 바로 이구아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로 이구아나를 많이 키웠었는데 이구아나는 중남미 애들입니다. 근데 여기 대만의 이구아나가 너무 많이 풀어져가지고 지금 생태 교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구아나를 실제로 잡아서 먹는다고도 해요. 자, 그래서 다은님이 저번에 이구아나 컨텐츠 하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같이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얘네를 저희가 달려가서 잡고 싶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인기척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요 낚싯대로 저희가 걸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다은님이 이렇게 하다 몇 마리 놓치셨나요? 제가 그때 많이는 못 놓쳤고 한 40마리 정도 놓친 것 같은데. 많이 놓쳤네요. 놓친 이유가 뭔가요? 저번에 낚싯대를 짧은 거 갖고 왔어요. 이마들이 간보다가 딱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인기척이 너무 민감한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5m짜리 장대를 가져갔습니다. 이걸로 잡아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쉬울 것 같진 않거든요. 고생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여기가 34도인가 그래요.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잡는 게 가능한 거죠? 오히려 놔주면 벌금이 세요. 완전 생태 교란종이네요. 심지어 이거를 잡아서 먹는다고도 합니다. 이거 전문 유통하는 식당인데 몇십 마리씩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다은이 뒷모습은 거의 이구아나 발견하면 창으로 찔러 죽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작아요? 네. 어휴, 앞에 있네.
저기 그냥 그린 이구아나죠? 네, 그린 이구아나 새끼입니다. 엄청 빠르네 진짜 인기척이. 얘네가 원래 습성이 물가 근처에 사는 애들이에요? 적대로 오면은 물론 다이빙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그린 이구아나를 대표적인 파충류로 많이 사육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키우려면요 시설 허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10만원 내고서는 시설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설을 이렇게 키운다고 사인 찍어서 보내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실제로 중남미에서도 얘네를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4월에서 5월 딱 그때 산란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식용으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못 먹는 거니까 해외에 와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대리만족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대만까지 온 이상 한 마리는 꼭 잡아야 돼요. 새끼를 잡아도 여기서는 풀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새끼 잡으러 여기 온 건 아니고 잡으려면 큰 거 잡아야죠. 다은님은 오늘 못 잡으면 체크인 안 하신대요. 저희 체크인도 안 하고 바로 포인트로 왔거든요. 어 저기 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아 숨었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다 이거. 너무 예민하네. 보통 아침에는 멍한가요? 멍해요. 햇빛 쬐다고. 이거 5m대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거리가 될까요 근데? 저기 대가리 까딱까딱 하잖아요. 오 얘네가 대가리를 까딱까딱 하는 게 위험 신호예요? 경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데 거리가 안 됩니다. 너무 멀어요. 보세요. 요 정도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다. 새끼 어디 오와와 잡았어요. 야 당님 꼬리 잡았어요? 나이스! 어디? 어디? 앞에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우와, 미쳤다. 얘 물면 아파요? 물어보시죠. 아, 아, 아. 다은이 지금 처음 잡는 거죠? 저번에 이 새끼 못 잡았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물어볼까, 한번? 오! 어때요? 할만해요. 아 할만해요? 네네 할만해요. 근데 배가 빵빵한 거 봐. 뭘 먹는 거예요 여기서? 풀이요. 풀만 먹는 거예요 얘네? 시청 먹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외래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육식은 안 하죠. 육식도 하긴 하는데 굳이 안 하고 널린 게 풀이니까 이거만 뜯어먹고 사는 거죠. 저 보면은 다 이구아나 똥. 아 저기 검은색 저런 게 네. 와 저게 다 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얘네는 일단 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당은 역시 라면에 넣을 정도는 돼요. 야 이거 재밌다. 잡아보고 싶다. 당님 다음에 나오면 저 한번 양보해주세요. 어 안돼요. 이 재미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럼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한 해에 막 40마리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4,000마리 이렇게 잡았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폭증한 거예요 그러면. 그쵸.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당님이 다른 포인트를 아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롯나 이사이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적이 많다고. 여기 보면은 거북이들이 많잖아요. 저희 보시면 여러분 거북이가 돌마다 한 마리씩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이시죠? 거북이 개 크다 저거. 개 크고. 어디? 와와와와 저거 뭐야? 저기 숨어 있다. 저기 숨어 있어.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오 제 물로 뛰어든다. 저기 지금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보호색이 엄청나죠? 일단 개체 수는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우와 저기 보이시죠? 와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개 커 개 커. 우와 쟤네 미터인데? 보이시죠 여러분 사이즈 미쳤어. 다은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쟤는 좀 가만히 있는데? 어 그러게. 와 저런 애 잡아야 돼요. 오늘 저런 애 잡으러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저기 반대편도 있어. 이야 씨 미쳤다 진짜. 또 있어요. 어디? 어 뭐야? 안녕? 아니 제가 지금 잡으려면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잡을 건데. 야 쟤네 내려오자마자 엄청 멀리 있는데 저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계속.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 아까 봤었던 큰 놈 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쟤 빼고 거의 다 도망갔는데 쟤 혼자 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은님이 천천히 가서 쟤 목을 한번 걸어본다고 합니다. 와 눈치 깠다. 오케이 멈췄다. 저기서 다은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라오니보다 못 걷고 있어요 지금.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아씨 안돼 가지마 안돼. 야 야 진짜 쉽지 않네. 자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어. 자, 여러분 요게 이구아나고요 요게 사람입니다. 다 왔다. 가까이서 찍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까이 가면은 100% 도망가서 저렇게 하나씩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 낚시줄로 해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올가미를 만들었는데 쟤를 넣어서 조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거의 다 왔다. 제발 한 번에 성공하자. 제발. 잡았다. 잡았어? 잠깐만. 잡았어? 오, 잡았다. 우와, 대박. 잠깐만. 그대로 있어요. 잠깐만. 줄을 잡아야 돼, 줄을. 천천히. 줄 끊어져. 자, 천천히. 우와, 걸었어? 아니야.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텐션 유지해줘야 돼. 텐션을 지금 계속 유지해줘야 돼. 놓친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무게감 있어. 있지. 우와. 잠깐만. 물어. 에이, 기다려. 제가 잡을게요. 저 아니에요. 장갑 있어요. 장갑. 목 잡아. 목. 조심. 나이스.
우와 미쳤다 진짜. 이야 예. 와 여러분 한 방에 성공했어. 한 방에 진짜 대박. 손 떨리는 거 봐. 우와 이거 성체죠? 성체. 와 대박이야 대박. 이야 미쳤습니다 미쳤어. 어 무거워. 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한 3kg? 3kg? 3kg 5kg? 이야 여러분 이거 오자마자 잡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며칠 동안 실패했어요. 그만하시죠. 결국 다음에 해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그림 이구아나입니다. 여기서는 생태 교란 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절대 풀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니 이게 아까 릴이 고정이 안 된 거야. 아무리 당겨도 감기 잘 않는 거예요. 네. 늘어나기 만 하고. 그래서 아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낚싯줄 손으로 이렇게 잡았죠. 그렇게 해서 잡은 거구나. 네. 맨손이어서 좀 아프긴 했는데. 와 제가 멀리서 찍었거든요. 멋있게 나왔어요. 아 윤수의 아빠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더 잡으실 거죠? 더 잡아야죠. 이 손맛이 남았으니까 안 돼. 아 그러니까 저 너무 잡고 싶어요. 손맛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광호 대광호. 자 일단 얘는 미안한데 숨통을 좀 끊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공룡같이 생겼어요. 공룡같이. 발톱 미쳤다 이거. 오조시조시 이러니까 나무도 다 타는구나 얘네가.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순해요? 제 팩에 눌린 거죠. 아 역시 애둘. 원래 잡히면 얌전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진짜 나는 올가무리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못 잡을 줄 알았어요. 또 따라잡죠. 저희 돌아온 길로 쭉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야 더 안 나오네. 얘네가 저희가 오는 길에 다 도망갔나 봐요. 자, 여러분 저기 벽에 한 마리 지금 붙어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예. 천천히 가볼게요. 어디요? 자 여러분 저기 꼬리 보이죠? 꼬리 잡아 빼볼게요. 잡았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자 지금 아! 꼬리 끊었어요. 제가 보시면 꼬리가 잘렸는데 이 꼬리가 신경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먹을까요? 구이로다가.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마저 가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발견했어요.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거든요. 올가미로 걸어볼게요. 지금 건드려도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씨 당님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 여기로 떨어졌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일로 올 것 같은데. 저기 밑에 있어요. 저기 밑에 보여요 지금. 대가리 까딱거리고 있어요. 얘네가 물로 쉽게 안 들어가요. 와 자 큽니다 저기. 야 근데 포지션이 너무 어렵다. 이걸 거셨다고요? 가능해요. 좀 짧아요. 제 발바도 될까요? 네 좋아요. 교체했습니다. 제발 당님 한 번 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려웠어요. 이게 잘 안 보인다. 이게 풀밭에서. 풀밭에서 안 보이고 풀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비가 막 올 것 같아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하고 저 녀석은 일단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숨져서요. 기겁을 하고 가시네요. 다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잡는다니까 진짜 다들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잡는 사람 많이 없긴 하나 봐요. 워낙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 요런 그림 두 번 정도 더 뽑아줄 수 있나요 당연히? 좋았어요.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늑대고복걸 안 났어요 저희. 조용히 하시죠.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 일찍 오늘은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어제 그 포인트는 도심 속에 그런 수로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공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도 많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물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가능하죠? 6마리 정도?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면은 낚싯줄에서 저 노끈으로 바꿨습니다. 열심도 두껍고 단단해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잘 보여. 너무 안 보여서 걸기가 힘들었는데 잘 보여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원을 돌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장호다 장호 살아있어? 네. 이야 오! 아 드렁어리다 드렁어리. 드렁어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말라 죽고 있습니다. 어제 왔던 포인트의 상류인데 오늘은 매듭을 다르겠습니다. 노끈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낚싯줄로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낚싯줄에 힘이 좀 있어가지고 올가미가 꼬여있어서 제대로 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끈으로 했습니다. 어제 그 걸기 힘든 거에 걸었습니다 누가. 와 저거 다 틸라피아죠? 네. 와 개체수 어마어마합니다. 미쳤다 저거 다 틸라피아잖아. 우와 미쳤네. 샘물류 입구에 애들이 모이나봐요. 산소량이 많으니까. 와 쟤는 아예 저기 자고 있네 청설모는. 어디서는 또 깼네. 어디서는 또 청설모를 먹기도 하더라고요. 아마존이나 이런 남미 쪽에는. 우리 지금까지 한 마리도 안 보였지. 네 아예 안 보였어요. 이야 너무 더워가지고 다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계속 찾아봤는데 여러분 어제 왔던 곳인데도 한 마리도 없네. 이야 거북이는 진짜 징하게 많아요 진짜로. 10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통발 던지면. 이구 하나를 파시는데 이야 여기 가운데 상점을 하나 여셨는데 골동품 파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요? 나무 위. 우와. 일단 한번 해볼게. 예. 될까요 저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우와. 이동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무 위에서 애들이 일광욕을 하거든요. 아이고.
뛰겠다, 아, 뛰겠다. 아, 야, 저렇게까지 올라가네. 야, 이거 2시간 동안 첫 발견인데. 지금 저 높이는 너무 높아가지고 닿지가 않아서 못 잡습니다. 오늘 못 잡으면은 내일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있어. 올라간다. 와. 나쁘진 않은데. 아, 떨어져라.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절대 안 떨어지네. 야, 이제 습성 알았어요. 오늘같이 너무 더운 날에는 나무 위에 있나봐요. 더위를 식히려고. 어제처럼 좀 적당한 날에는 일광욕하러 내려오고. 그래서 바닥이 없었구나. 살껍이 이렇게 있네. 야, 그러네. 엄청 두꺼워. 큰 놈이다. 성체야, 성체. 수컷이에요, 수컷. 그게 느껴져요? 아니요. 다시 걸어올게요. 우와, 진짜 금붕어예요, 저거? 네. 왜 이렇게 커요? 여러분, 금붕어 3자예요. 죽을라 한다, 근데. 자, 여러분, 지금 대략 2시간 가량 돌려봤는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각 새벽 6시인데, 여기는 해가 정말 빨리 떠서 엄청 밝은데, 이구아나를 꼭 한 마리라도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밤새면 다른 컨텐츠를 하고, 지금 바로 온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샌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태가 메롱일 수 있는데, 또 이구아나 찾으면 엔도핀 빡 도니까요. 우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날 잡았을 때는 원래 여기에 좀 애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몸에 열이 오르기 전에 활동이 둔할 때 잡는 게 가장 쉽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온 거고. 아니 그 많던 애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는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첫 번째를 잡았을 때 요 포인트에서 딱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마리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이쪽에는 해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일광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나무 위나 이런 데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롯뱅이 한번 쳐볼게요. 미안 안 웃을게. 진짜 너무 귀엽다. 롱구멍 보세요. 거의 침팬지 같아요. 어 미안해. 어이구 루랄 엄청 크네. 어 미안해. 그 초상권 아니 불악권 침해. 자 여러분, 저희가 있는 쪽에 해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몸의 온도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좀 춥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잠을 자고 이제 낮에 해가 쬐었을 때 일광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온을 올려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에너지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르마트 개세게 때려다 관절이 아 리박이 아파. 자 여러분, 지금 다 뒤져봤는데 없어가지고요 집에서 조금만 자고 저희가 첫날 잡았던 그 시간대가 오후 3시거든요 3시쯤 다시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집에 가려고 멘트 쳤는데 갑자기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아 있다. 있죠. 근데 저놈이 확실히 저희 인식을 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도마민들의 정면을 못 보니까 고개 돌려서 보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여기서 1시간 반 만에 한 마리 처음 찾았습니다. 얘네가 이쪽 덩굴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낮에. 그러다가 일광욕 시간 되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방방방방. 절대 못 잡아요. 자, 여러분, 저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가물치 두 마리가 있는데 얘네는 육아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에 보시면은 저희 가물치 새끼들입니다. 저렇게 지켜요. 그래서 어미 가물치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새끼들 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물치도 저런 식으로 육아를 합니다. 이거 하나 잡을게요. 얘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 몸은 덤불 속에 있네. 제가 잡을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강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쟤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대가리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렸어. 보이시죠 여러분? 수컷입니다 수컷. 야 움직인다. 롯됐다. 보이시죠? 아 나를 보고 있구나. 미안해. 내가 카메라 치울게. 진짜 치워야 돼요 이거. 자 이동 중. 어디로 이동하는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갈기 주황색인 거 봐라. 저게 수컷이거든요. 화려한 거. 자 오케이. 저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예민해서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딱 가르킨 방향이죠? 맞아요. 아직 보이진 않는데. 네. 이거 무슨 첩보 영화 찍는 느낌인데요? 또 이동한다. 보이시죠? 못했다. 야, 뛰쳐 들어갔다. 이거들 지금 30분 기다렸는데. 자, 여러분, 3시경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돼가지고 다시 이구아나 조지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못 잡는다, 그러면은 첫날에 당님이 잡았던 녀석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잡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컷 한 마리만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시면은 이건 이구아나 똥인데, 얘가 여기 올라와서 쌀 일은 없고, 이런 나무 위에서 애들이 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뒤졌는데, 해가 거의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에 당님이 저희가 진짜 기적적으로 잡은 그 녀석을 집에 가서 길이 재보고 손질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잡은 녀석 자로 한번 재봤거든요. 쭉 자로 재보니까 137입니다 와 미쳤다. 이거 애 크기예요, 애 크기.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할 건데, 손질하는 장면은 굉장히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잔인한 제육으로 대체할게요. 짠! 막상 하니까 X 창피하네. 미안해. 우라사.
사무랑 손질 끝났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습니다. 자, 이게 길다란 게 꼬리 부분이고요. 요 두 개가 바로 다리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구아나가 아니고 다른 고기랑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신이 미약하신 분은 하나 둘 셋 제가 하면은 눈을 꼭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 록 같은 거 혼자 볼 수 없죠. 자, 일부러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쪽에는 다리를 손질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리마저 라삭 잘라줄게요. 짠! 자, 그럼 이제 요 세 부위로 뭘 만들어 먹어볼 거냐? 바로 이구아나 다리 튀김과 이구아나 꼬리라면을 잡아서 먹어보자. 아니, 잡아서 가요. 이미 잡았지. 자, 여러분, 이 다리는 튀겨가지고 치킨처럼 만들어서 먹을 거고, 꼬리는 딱 세 등분을 해가지고 라면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이구아나 라면 탄생이야. 자, 그럼 바로 지금 한번 요리해볼게요. 자, 우선 라면 먼저 해줄 건데, 요 꼬리를 세 등분으로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사 사무라이 라사 고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등분으로 잘랐는데 이게 전부 다 살입니다. 이 녀석들이 잡을 때부터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살이 엄청나게 탱탱해요. 그래서 구글링으로 이구아나 하나 요리를 좀 찾아봤는데 이 녀석들로 한 요리가 정말 너무 맛있고 일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헝가리나 이런 곳에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세 등분 했으면 저 멀리 꺼지고 롯나 맛있게 생긴 냄비에다가 바로 워터야 하면 뒤집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동남아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에서는 수돗물로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었다가 몸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안 좋냐, 바로 수돗물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이 석회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이게 돼가지고 몸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인도네시아 컨텐츠 갔을 때 석회수 얼음을 먹어가지고 11일 여행 동안 거의 7, 8일을 열이 막 38도, 39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동남아에서 절대로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양치도 심지어 생수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여행 개망쳐요. 자, 그래서 롯나 부자처럼 생수. 자, 이렇게 생수 다 부었으면 드랍 더 이구아나 꼬리, 그리고 바로 린덕션 점화. 6만 내가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구아나 꼬리 육수 팅! 이 상태로 육수를 쫙 한번 우려내서 그 육수에다가 라면을 넣어서 같이 이구아나 꼬리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팔 끓일 때까지 기다려볼 건데, 그 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야, 다리. 제가 니 다리 튀김 만들어줄게요. 튀김 냄비 팅! 그리고 리경유. 어노노노노노. 그 다음 바로 끼게오 오만보. 그 사실 다은님이랑 지인이랑 자고 있어가지고요, 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타가 좀 빡세게 오네. 은혜랑 오메볼트 하고 이렇게 즐거웠어요. 집에 가고 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졌으면 아주 재수지에 터져버려서 낚싯줄에 한 번에 걸려가지고 한 번에 잡혀버린 재수 없는 이 구아나리기 바로 립장. 조심히 맛있어져라. 와우, 천천히 이런 식으로 손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 되게 마술사가 아니 요리사가 마술사가 왜 나와. 자, 여러분 기름이 개뜰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두 개 다 넣고 요 뚜껑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진정해. 여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튀겨지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와우, 질입니다. 질해요. 라가리 봉쇄. 튀겠다. 개무서워. 이구아나 다리가 튀겨지는 동안 지금 여기 고기는 다 익은 것 같고 육수도 꽤 나온 것 같거든요. 하지만 녀석들은 야생에 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자, 요런 불순물 같은 거를 좀 걷어내줄게요. 플라이어. 이제 라면을 넣어줄 건데, 라면 넣기 전에 보통 향수육 같은 경우에는 찍먹 부먹이 갈리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스프 먼저 면 먼저 이렇게 갈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스프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스프 먼저 하냐, 스프를 넣으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면이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면 먼저 넣을게요. 개빡치죠. 면 들어가라. 아직 한 발 남았다. 미안, 한 발 더. 그 다음 바로 런덕이 입장. 다음 마지막으로 루프. 터졌어요 이거. 루프 들어가라. 냄새는 이게 라면이 사실 반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구아나의 꼬리살에 이 라면 스프의 향이 배기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튀김이 다 된 것 같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자, 기가 막히죠. 올려버려. 남은 돗대도 일로 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구아나 꼬리 라면과 이구아나 다리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당님, 아유, 어서 앉으세요, 이거. 이거 진짜 저희 셋 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거 당님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다 같이 잡은 거죠.
근데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의심했어요. 먹지 마세요. 다은이 먼저 앞으로 가셨을 때 저희 둘이 무슨 얘기냐면 아 저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혼자 갑자기 강태공 돼가지고 이거 들고 봐 버티고 있으라고 이러고 저희는 그 잡은 것도 몰라가지고 멍때리다가 뛰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먹어볼까요? 라면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이랑 이거 지인이가 크니까 키가 189라고 하니까 지인이 큰 거 주고 다은이 이거 드시고 목인가요? 목까지 생기긴 했거든요. 꼬리입니다, 꼬리. 면 아마 이거 먹어볼까요? 이게 왜냐면 이 라면도 좀 달라요. 이 육수로 완전 한 1시간 동안 끓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들 근데 배고프거든요. 저희 지금 밤새고 와가지고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엔간하면 맛있을 거예요. 초베르. 맛있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고기를 한번. 먹었어?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저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땄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단단한 닭맛. 아 단단한 닭맛이야? 네. 초메르? 맛있어요. 개맛있는데? 괜찮아. 개맛있죠? 네. 이 부위는 진짜 단단하지도 않아. 그래요? 그냥 진짜 닭목같이 되게 부드러워. 살이 딱 닭목살 이거. 닭목살 결이죠. 쫄깃쫄깃하네. 괜찮네. 아니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진심으로. 한 마리 더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럼 3일 더 있어야 돼. 아니 작은 거 두 마리 더 있잖아. 라면 더 먹고 싶어. 진짜 맛있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라 황소개구리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지금 잘 떨어져가지고 결제로 떨어지고 있네. 너 유튜브 해야 돼. 먹방 유튜브 해. 저한테 큰 거 주셨을 때 솔직히 좀 쫄렸는데. 아, 이제 아, 네. 좋지. 그렇지. 형 마음이야. 이렇게 먹었더니 그냥 그대로 나와. 꼬리뼈가. 꼬리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꼬리라서 부드러운 거일 수 있어. 보통 꼬리는 좀 그렇거든. 조금 이따 이제 이거 먹을 때 질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뒷다리입니다. 양쪽 뒷다리. 근육이에요. 이거 다 근육이에요. 이게 가공만 제대로 되면 이거 사먹을 만한데? 뱅가랑 닭고기 뺨치는 거 같아요. 뉴트리아보다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류 중에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가 남미나 이쪽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거라고 해요. 아쉽다. 작아서. 아, 죄송해요. 직접 잡으셨는데 제일 작은 거 드시네. 아쉬우면 냉동실에 내장이랑 한 3kg 들어가 있거든요. 야, 내장 상도 해먹으면. 오막하네. 아, 여기 감자탕집 왔어요. 아, 여기 빙뼈잖아. 여기 다른 게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심으로. 진짜 안 맛있으면은 안 이렇게 못 먹어요. 기가 막히게 먹는다, 진짜. 모자이크 너무 아깝다. 예, 안 할 텐데. 처음 만났을 때 모자이크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나에 대한 경계심이 좀 풀린 거 아니에요? 네, 맛있으니까. 그래 좀 씻지도 못해갖고 좀 거시기 한데 아, 어차피 80%가 남자야?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지금 두 개거든요? 진이 하나 주고 저랑 당님이랑 잘라서 드시죠. 이거는 이제 뒷발이죠? 어, 뒷발. 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다. 고기죠. 어때? 이거 약간 치킨 먹을 때 가끔 싱거운 치킨 있잖아요. 며칠 지나가지고 치킨인데 닭다리처럼 변하진 않고 닭다리랑 닭가슴살이 딱 중간 그 살결이에요. 근데 이거 사 먹으려면 꽤 비쌀 것 같아요. 비싸지. 저는 엄청 질기 잘하는데 그 정도로 질기진 않고 그냥 적당히 좀 질긴 그런 느낌. 오돌뼈도 먹어도 되나요? 한번 도전해볼래? 네. 아, 인간 변기를 내놓으셨네요, 당디. 닭이랑 딱 비교했어. 어때? 닭보다 연해요. 오돌뼈는. 오히려 괜찮네. 이거 양 많은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냄새 이렇게 안 나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피를 잡아서 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잡내가 조금 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만 보면 닭이잖아요. 너가 닭으로 만든 거야.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만 첫 번째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이거 하나를 어떻게 진짜 정말 운 좋게 잡고 아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운보다는 다은의 실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다은의 덕에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인 덕에 잡아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컨텐츠를 성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대만에서 지금 몇 개의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거기서도 찾아가셔서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호더 파리오!